월급을 다 이자로 내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? 참 황당한 얘기죠. 누가 저렇게 이자를, 원리금을 많이 내라고 했나요? 애시당초 대출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정신나간 짓이었던 겁니다. 대출을 저렇게 많이 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 영끌족들의 착각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릅니다. 2023년 12월까지 오르죠. 23년에는요. 23년에 23년만큼의 몫이 또 오를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사람들은. 두 가지밖에 없죠. 저 오른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일을 세 가지, 네 가지씩 미친 듯이 몸을 갈아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스란히 은행에 상납하면서 산다. 그게 1번이고요. 2번. 어느 시점이 되면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집도 뺏기고 또 남아있는 빚은 그 빚대로 또 꾸역꾸역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. 3번. 이 세상을 등지거나 아니면 도망자 신세가 된다. 뭐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 한국 영화로도 이제 각색이 돼서 나왔을 때 그 김민희 여자 주인공 김민희처럼 남의 신분으로 몰래 살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삶을 산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선택지 1번, 2번, 3번 모두 다 고려해 볼 때 매우 상황이 안 좋습니다. 매우 서글프고 우울하죠.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영끌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았던 이라고 하면 정말 조상이 도운 거고 정말 하늘이 귀하게 봐준 거죠. 이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습니다. 빚을 내서요. 이번에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장했죠. 그런데 우린 살아가면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버스 못 타면 다음 버스가 안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버스는 다음번에 또 옵니다. 그리고 오르는 것만 있고 내리는 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산을 탈 때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. 굴곡이 있다라는 거죠. 인생사도 굴곡이 있고 주식도 부동산도 뭐든 다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게 보통 세상의 이치입니다. 뭐 살아가면서 내가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 혼자 다 가진 것도 없다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궁리하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.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는 삶이 쉽더냐? 안 쉽습니다. 어렵습니다. 막막합니다. 시시때때로 내가 꼭 뭐 이걸 꼭 해야 되나? 라는 고민이 들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. 특히나 자산시장에서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된다. 확신이 들 때 그럴 때도 나를 의심해보고 내 생각을 주변에 얘기도 해보고 또 판단하고 또 고민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냉장고 하나 살 때도 뭐 용량을 분석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기존에 내가 쓰던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엄청 따져봅니다. 옷 살 때도 뭐 인터넷 쇼핑으로 가격 비교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따져보죠.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, 집을 살 때 그 결정을 무려 10배, 100배 이상의 큰 돈을 쓰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그만큼의 시간을 드립니까? 그러지 못합니다. 대려 너무 큰 돈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, 결정을 할 때는 더 무모하게, 더 쉽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.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는 좀 많이 바꿔야죠. 정신 차리고 좀 조정해야죠. 그래야지 제대로 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이제 월급 빼고 월급은 전부 다 이자로 내는데 원리금도 아니고 이자만 내는데 월급을 다 써야 되면 뭘로 먹고 사냐라는 거죠. 금리 또 오른다는데 미치는 거죠. 정신 못 차리는 거죠. 뭐 어떻게 살라는 건가? 라는 거죠.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금리가 11월 24일 기준 5.3에서 7%, 전세대출도 5.2에서 7.3이 됩니다. 신용대출은 6.1에서 7.5라고 얘기하고요. 이게 12월달 되면요. 12월 되면 또 오릅니다. 12월 되면 이제 진짜 6에서 8% 되는 거죠. 6에서 8%에요. 놀랄 일이죠. 놀랄 일. 6%에서 8%가 된다. 그리고
23년이 되면요. 뭐 이제 8에서 10% 되는 거죠. 8에서 10%. 8에서 12% 봐야 돼요. 8에서 12%. 꽤 충격입니다. 꽤 충격.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?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2022년 12월에 9% 10%가 될 거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. 코픽스는 또 이제 계속 올라갈 거죠. 지금 현재 코픽스 기준이 3.98인데 내년 되면 한 4. 몇 프로 되겠죠.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 12월달에 6에서 8% 되면 내년에는요. 내년에는 6에서 8%가 아니라 10에서 15%가 될 거다. 10에서 15%. 충격이죠, 충격. 뭐 사업 빌려가지고 대출금리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원 내야 되는 시대가 내년에 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에이, 겁 너무 많이 주지 마라.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확실하게 따져봐야 될 건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말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더냐?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많이 어렵고 많이 충격적이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. 하우스푸어 때 2012년에는 빚이 2억이었습니다. 지금은요. 4억 5억입니다. 그때보다 빚의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이러다가 나중에 또 한 7, 8년 뒤, 5년 뒤쯤에는 이제 대출을 또 얼마나 할까요? 2012년에 2억, 2022년 지금은 4억 5억, 뭐 2030년쯤 되면 빚의 규모가 뭐 한 8억쯤 되려나요? 8억에서 한 10억쯤 되려나요?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지금 이제 뭐 30년 이렇게 원리금 나갑으로 하는데 그때 되면 진짜로 50년, 60년 원리금 상환을 할까요? 내가 빌려서 자식들의 대출을 다 갚는다. 이런 분위기가 되려나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점점 더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에게 항상 있어왔던 일 같습니다.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겪었던 일이고요. 이번에 대거 연끌한 사람들이, 비토한 사람들이 감당하게 돼야 될 현실이 많이 참혹하다. 그래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 빠져나오는 게 과연 가능할까?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그들이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